아, 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250 둘둘, 바로 11번째 캐릭터 카이저를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변신으로 해야겠지. 끝! 아, 아니네요. 마무리는 기가 슬래셔로 해야겠지. 아, 오케이! 마무리는 드래곤으로, 오케이. 아, 어쨌든 요렇게 2019년 17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장장 59일이 걸린 결과였습니다. 아, 간단하게 이제 1부터 250까지 사냥터, 잼 백업, 보스, 사냥터, 장단점, 키 세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부터 42일까지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는데요. 전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냥터라는 걸좀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좋은 사냥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거 사냥터에 대한 초반 기점을 보기보다는 그쪽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골드비치가 있겠는데요. 데미지가 되면은 골드비치, 약한 파도, 2에서 42일까지 찍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해변2에서 이제 초반을 거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넘어가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데미지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국민 사냥터 파이어 골렘이 있는 파이어 믹스 골렘을 잡다가 골드비치로 넘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냥터 42렙이 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발굴 지역 중단에 있는 포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군영이라는 포탈 페리온에 그쪽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46렙이 됩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슬리피우드의 조용한 숙제에서 보통 저는 여기서 50일까지 찍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 50일까지 찍고 그 다음에 갈수 있는 데가 하늘 계단 1이죠. 여기서 60일까지 여기 제일 무난한 루트입니다. 60일까지 찍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에델슈타인 갱도 4에서 70까지 61일부터 70까지 그 다음에 마가티아를 가지요. 마가티아 마가티아, 사일지대 투나, 사일지대 잠자는 사막이나 두 개의 단점은 여기가 좀더 맵이 넓고 여기가 좀더 낫다. 다음 75렙이 되면은 여기 C2 좌측에 바로 포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관출이라고 거기서 83렙을 찍습니다. 다음 이제 83렙을 찍으면은 리프레를 가지요. 그게 레벨 83인 이유가 레벨이 103이라 여기서 87까지 좌측이나 왼쪽에 따라서 우측도 괜찮고요 좌측도 괜찮아서 뭐 이거는 지형이 버닝에 따라 뭐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다음 나는 좀 데미지가 된다 그럼 바로 87렙부터 하늘둥지 2 가서 폭업하는 거죠. 난리나게 랩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87에서 여기서 버닝이 있음 하든지 아니면 이쪽 라인도 있거든요. 양옆에 이 라인이 있으니까 89가 되면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죠. 대신 스타포스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데미지를 요구하는 게 크고 좀 랩업했다.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만인사냥터죠. 로데브리엄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닝이 높아서 요새 좀 많이 가는 추세예요. 레벨 제한은 뭐 없고요. 100대부터 그냥 가면 되니까. 보통 여기서 요 라인에서 이쪽 라인에서 일자 지역이고 다 넣었어요. 이쪽 라인 지역에서 112렙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엘라스를 가는데 폐강을 가지요. 폐강 좀비 지역 같은 경우는 요새도 반응이 있으면은 좀비를 잡는 것도 괜찮긴 한데 역시 지형이 짱이지 않나. 시련의 동굴 1에서
111렙부터 이 라인에서 135렙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텔레포트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텔레포트 없으면 커닝타워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55렙부터죠. 그럼 여기까지 160까지 맞죠? 160까지 찍어준 다음에 아 요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크리티아스가 선행캐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많이 하더라고. 그죠? 커닝시티 여기서 180까지 그 다음 보통 황혼의 페리온을 가죠. 황혼의 페리온을 갑니다. 그죠? 사냥터 무난하게 사냥할 거면 역시 버려진 발굴 지역 2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버닝이라든지 취향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호하는 지역 아무래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버려진 발굴 지역 2나 3 정도? 요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Next. 그 다음에 이제 190을 찍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면은 당연히 소울길 상하차를 쓸 텐데 그거 아니면은 이제 1, 2, 3, 4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도 괜찮긴 하군. 직선 맵이라 나라면 데미지 되면 2에서 있을 것 같아. 제가 여러 군데 많이 해봤거든요. 2가 괜찮더라. 2가 기본 몬스터 레벨이 높아가지고 경험치 많이 주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했을 것 같아. 정말 데미지가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여기 가는 거지. 상단 줄기 같은데. 이게도 레벨이 좀 되면은 경험치가 괜찮더라고요. 자체 몬스터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216, 17, 19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야지 좀 경험치 먹는 맛이 있겠지. 아 190, 6, 7, 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지. 저기는 이제 거쳐가는 것도 지역일 뿐. 소멸의 여로 숨겨진 동굴에서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분에 1165마리를 잡으면서 사냥을 했고요. 사냥 루트 여로부터는 다 카이저는 올려가져 있고요. 추추 경류3에서 했습니다. 측정했을 때 6분에 1338마리 아주 간단한 사냥 루트라서. 다음에 레헬른은 저는 이제 본색에 드러나는 곳 1에서 했었는데 6분에 1385마리 다음 아르카나에서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좀 사냥 루트가 쉬운 곳 바로 이제 둥글길 깊디 깊은 곳인데요. 루트가 간단해요. 1277마리였고 6분에 좀 나는 경험치를 더 빨리 먹고 싶다. 그럼 동굴 위길이 있습니다. 아 여기 1396마리 6분에 그럼 다음 모라스를 가게 됩니다. 그죠? 모라스는 트리액대 3 6분에 1630마리 잡을 정도로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라 신전 3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3분에 1506마리 이렇게 되는데 신전을 갈 거면은 경험치가 위주다 그럼 신전을 가시고 매소 위주다 그러면 에스트리에프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경험치를 먹고 싶었지만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사냥터에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꾸 찾기 귀찮고 그 정도 사냥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냥터가 252였고 템 세팅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거부터 하자. 이게 사냥터가 신전 3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거 다 째끼고 스공하고 크와 크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포스하고 레벨 이름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공이 뒤에 게 420만 데미지가 요거 원킬 나는 거 요거 420만이 그 다음에 650만 요 뒤에 거 요게 딱 원킬 커트라인이더라고요.
420만에 650만. 레벨하고 포스 감안하시면 되고, 이제 이벤트도 끝난다는 점, 요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 잘못 찍고 이거 사냥했었네, 여태까지. 보스용으로 했었네. 다음. 템 세팅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스 탯은 24,000대였고요. 템은 똑같 아예 가액 인트에 이모탈링 22성 아예 가액 가디언 아액 매핵 그리고 마이스터링 매핵의 럭 21% 그 다음에 5에 40에 5성 6에 60초 히아데스 벨트 그리고 무기는 아케인 투핸드 소드 00짜리 다음에 매핵 아핵 펜턴트 그리고 정령의 펜턴트 그 다음에 나이트 헬름 레디 두 줄에 17성 15% 그 다음에 응축이 5에 30에 6에 힘 12점 그 다음에 아핵 아핵에 미카엘라의 세안경 그리고 15%의 에드 수절차례 대충 수업이 다 100급 정도는 다 되어 있죠. 간단하게 100급 유니크 둘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 두 줄에 레전더리 966 장갑 4에 75에 크 힘힘 에디 두 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핵 아핵 매핵 그리고 엠블렘은 방방공에 00힘 그리고 보조무기 06%의 데미지 3% 996에 5에 50초 나이트 캐프 요정도도 되겠네요. 팩공작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세팅은 요런식으로 했습니다. 카이저 같은 경우는 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치를 이용하는 변신할 때 법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속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런식으로 사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경험치 링크는 다 쓰고 이제 사냥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빌리티 소개가 되겠군요.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매액 아핵 법치를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법치는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250 찍을 때까지.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저가 쓰는 거고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이든 비슷한데 뭐 필수가 아닌 이상 정해진 게 없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뭐 크악이 부족하다. 크악이 부족하면 크악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매소를 먹고 싶어. 그럼 매액을 하면 되는 거고 난 아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액 보스를 잡고 싶으면 보공 법지를 늘려가지고 변신 지속시간을 늘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이저 같은 경우는 공속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림부의 몸파 물약 저는 이걸로 했고요. 이제 스림부의 몸파 물약이 좀 부담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빌리티의 공속을 뽑는 방법이 있겠죠.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이저의 젠팩업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나라면 다시 시작한다면은 기가 슬래셔 5차 스킬이라서 5차는 뭐 당연히 강화하면 좋은 거니까 패스치고요. 다음적으로는 이제 한다면 소드 스트라이크 메인으로 소드 스트라이크 기가 슬래셔 이제 보스든 사냥을든 쓰니까요. 위로 보스드 칼차로 날리는 스킬인데 요렇게 세 개를 했을 것 같고요. 서브로 한다면은 패트리파이드 쫄다고 소환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윙비트 사냥할 때는 거의 안 썼고요. 사실적으로 이제 보스에 좀 틈 나는 것만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체인폴링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강화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봤는데 기대하고 했는데 약간 기대치가 없었고 원킬도 못 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하나로 선택한다면은 기가 요거 뭐냐? 인터널 프레스 이게 맥 보스 할 때도 계속 쓰거든요. 에너지 채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키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카이저 같은 경우는 미아일 법지가 필요합니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변신하면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카이저를 변신했을 때 폭풍 간지. 블랙블랙 있을 때의 그 간지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다음. 변신을 안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느리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신을 안 할 때는 속도가 조금 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역시 바인드 컷이 난다. 그럼 뭐 재밌어지는 거고. 바인드 컷이 안 나면, 내 캐릭터가 좀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스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폭딜기가 있다. 서브 딜러라긴 좀 그렇고 메인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변신 전후의 차이점이 크다. Why?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기동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딸리죠. 때리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변신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아주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키운 캐릭터만큼 똑같이 모든 캐릭터는 이지했다. 레버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저 만족도의 차이일 뿐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레버인지 만족도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 250 후기 마지막 의자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메모리. 오케이. 이것이 59위 여정의 끝입니다. 고맙습니다.